자, 일단 논술 강의는 대체로 이제 그 강의 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게 이제 쓰는 연습하고 이제 이런 내용이고 제가 드리는 자료는 좀 많겠지만 그런데 자료도 이걸 책으로 묶지 않아서 그렇지 책으로 묶는다 생각하면 분량이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제 수업의 특징은 자료가 되게 분량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논술도 선생님들께서 기초, 심화, 문풀반까지 그다음에 이제 논술 암기장까지 있잖아요. 그거 다 묶어도 정말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공부할 게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오해예요, 오해. 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본인이 잘못 공부해놓고 이제 자기 잘못은 모르고 야, 이거 되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 와전돼서 선생님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한번 대화해보세요. 자기가 어떤 일에서든지 내 잘못이야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다른 거 탓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본인이 잘못해놓고 시험 탓을 하는 거지 시험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제가 정말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봤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은 정말 찾기 어려워요. 다 공부를 안 합니다. 다 공부를 안 하고 일부 극소수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일부 뭐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간에 다 공부를 안 해요. 대부분의 시간은 걱정하는 데 쓰고 공부를 안 합니다. 걱정 또는 갈등. 이 시험을 할까 말까 난 떨어질 거야. 주로 이제 그런 생각하는데 시간을 다 쓰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은 거의 없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극소수를 제가 만났어요. 어쩌다가. 와 정말 열심히 하는 어쩐 일이지? 막 반갑다 막 이런 생각하는데 얘기를 해보면 공부를 전부 딴 걸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만나본 선생님들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제대로 하는 분은 10명도 안 돼요. 정말 10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막 길을 안내해드리는 거에 요새 주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제가 가능하면 선생님들을 만나서 근데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의 공통점은 정말 잘하고 싶은 생각은 다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정말 잘하고 싶고 붙고 싶고 그리고 유아들을 사랑하고 꼭 유아교사가 되고 싶고 공립교사 가고 싶고 그런 생각은 다 하는 건 맞아요. 그런 생각은 다 갖고 계시는데 일단 저는 선생님들이 그런 생각만 갖고 계신다면 그런 생각 갖고 난 정말 꼭 붙고 싶다. 나는 정말 진짜 붙고 싶어. 그 열망만 갖고 계신다면 나머지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공부를 일단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논술도 분량이 많지 않아요. 특별히 논술 심화반만 따진다면 이제 공부할 게 별로 안 되니까 당부 드리는 거는 이 논술 공부를 직강에 오시면 제가 이제 주로 쉬는 시간을 조금 길게 드리는 편인데 쉬는 시간에 꼭 앞 시간에 배운 거라든지 아니면 다음 시간에 배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기 바래요. 앞 시간에 제가 수업을 한 경우에는 앞 시간 거를 이렇게 글 좀 써보시고 쭉 한번 훑어보시고 그다음에 아직 수업을 안 한 상태에서 일찍 오셔가지고 자료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앞 시간에 배울 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직강 선생님들은 인강 선생님들도 비슷해요. 공부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이 40분 단위로 보통 수업을 끊기 때문에 40분 수업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쭉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그날 배운 거를 꾸준히 해주세요. 논술 잘 쓰는 방법은 일주일에 논술에다가 한 3, 4일 정도 투자하시면 됩니다. 논술에다가 일주일에 한 3, 4일. 이 정도를 꾸준히 3, 4일을 투자하시고 한번 할 때마다 회당 적어도 1시간 이상씩. 1시간에서 1시간 30분씩 이렇게 투자를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계속 공부하는 것이 선생님들의 공부 합격 비결이에요. 논술 잘 쓰는 비결입니다. 근데 이제 이 1시간이나 1시간 반 동안 뭘 공부할 것인가 뭘로 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채울 것인가는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다르죠. 공부 상황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처음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은 필사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필사도 좀 해주시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공부할 내용을 좀 보시면은, 자, 논술 작성의 기초 요건 간단하게 볼 거예요. 요거는 항상 제가 논술반 들어갈 때 요거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논술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요걸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2021 문제, 2020 문제 요걸 좀 볼 거고요.
자세히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문제 이렇게 이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안내를 조금 해드리면은, 자, 우선 요게 논술 답안지예요. 제가 요것도 자료에다 다 넣어놓고 또 출력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이즈가 실제 이제 평가원 문제 답안지인데 사이즈가 한 비포 사이즈 됩니다. 그죠? 사이즈가 비포 사이즈 돼요. 그죠? 비포 사이즈 큰 사이즈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조그만한 그런 A4 사이즈가 아니고 이렇게 비포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비포 사이즈 답안지 이거 실제 평가원 답안지 양식도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다가 두 장 쓰는 거죠. 앞뒤로 두 장. 우리는 이제 앞뒤로 두 장이지만 이렇게 두 장, 진짜 두 장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쓰게 돼 있고, 자, 요거는 이제 합격의 법학원 답안지예요. 실제 답안지랑 비슷한 합격의 답안지 양식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는 지금 평가원 답안지는 여기 이렇게 중간에 글씨가 써 있으니까 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제 연습하시는 거는 합격의 법학원 답안지 양식, 요것도 다 제가 자료에 넣어드렸으니까 저희가 이제 합격의 법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똑같이, 가능하면 똑같이 이제 보이게끔 제작한 그런 답안지 양식인데, 요것도 제가 파일로 넣어드렸는데, 요거를요, A4, B4로 다 출력 가능합니다. 요, 넣어드린 게 원래 B4로 제작된 거기 때문에, B4로도 출력하실 수 있고, A4로도 출력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거, 뭐 이제 복사집 이런 데 가면 좀 많이 출력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출력해놓고 쓰셔도 되고, 저희 합격의 법학원 수험서 모레 가면은 요거 답안지 묶음도 팔아요. 그래서 직강쌤들 오시는 분들은 제가 막 이제 직접 학원에서 드리기도 했는데, 선물도 드렸는데, 수험서 모레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되게 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 장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이렇게 책으로 묶여져 있거든요. 그걸 갖다 놓고 진짜처럼 써보세요. 그래서 교육과정도 진짜 답안지 그 비포 사이즈에다가 꼭 써보시고요. 논술도 꼭 실제 답안지에다가 쭉 쓰는 연습을 익숙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답안지 또 양식을 첨부해 드렸으니까 요거 기준으로 해서 요거 두 장을 이제 쓰시면 되는데, 적정 분량은 앞 페이지는 다 쓰시고 뒷 페이지도 한 여기 이제 요게 다섯 줄씩 묶여 있잖아요. 한 요 정도까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조금 못 돼도 됩니다. 한 이 정도까지도 괜찮아요. 꽉꽉 채우고 시간이 맞는다. 이러면 꽉 채우시고요. 꽉 채우다 보면 시간이 오버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다섯 줄, 열 줄. 뒷장. 앞장은 다 채우고 뒷장 한 열 줄 정도. 요 정도가 저는 좀 적정 분량인 것 같아요. 한 일곱 줄이나 여덟 줄까지도 괜찮은 것 같고요. 안 되면 뭐 요만큼도 괜찮아요. 그쵸? 좀 안 되면 한 줄도 뭐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한 장은 넘겼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실력이 굉장히 좋고 막 빨리 써서 꽉 채우면 제일 좋죠. 근데 시간이 오버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부담되면은 한 뒷장에 한 열 줄 내지 다섯 줄 뭐 요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낼 때 분량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내는 데다가 쓸 말을 어느 정도 쓰고 논술의 체계를 갖추면은 요 정도 분량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친구는 한 장 쓰고 붙었대요. 자꾸 그런 이상한 소수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한 장 써서 만점 받은 사람보다는 더 많이 써서 만점 받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자꾸 너무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길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10줄 정도 뒷장에 10줄 정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나눠드렸어요. 수험생 유의사항. 이거 이제 교육과정 AB도 유의사항 꼭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논술 시간이라 논술을 이제 드렸는데, 자, 뭐 선생님들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수험번호 이름하고 수험번호 꼭 쓰셔야 되고, 수험번호는 수정테이프로 이렇게 수정할 수 있어요. 수험번호 쓰는 데는. 근데 내용은 수정테이프 화이트 갖고 수정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줄 두 줄로 긋고 써야 됩니다. 수정할 때는.
자, 그래서 이면 다 이제 제출을 하는 것이고, 배점 보고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필기도구는 교육과정 AB도 마찬가지고, 논술도 마찬가지고요. 필기도구는 검은색 볼펜 종류. 연필이나 사인펜은, 연필로 답 쓰는 사람은 설마 안 계시겠죠, 그쵸? 연필이나 사인펜은 안 되고, 까만색 볼펜인데, 이게 이제 선생님들께서 논술을 또 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볼펜, 저 볼펜으로 다 연습을 해보셔가지고, 나한테 맞는 거를 미리 이제 정해서, 그걸로 계속 교육과정도 그걸로 계속 써보시고 논술도 계속 써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답안지 쓰실 때 답안지의 하위 문항의 번호까지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 하면은 1번, 2번, 3번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번 답 쓸 때 이렇게 1 쓰시고 2번 답, 3번 답 쓸 때 이렇게 번호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시험 직전에 이게 이제 뭔가 유의사항이 또 바뀌면 그때 다시 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저희는. 자, 그래서 일단은 작년 거를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답안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밑줄 같은 거 그럼 긋지 마세요. 밑줄 쫙 뭐 이렇게 물결 표시해갖고 그럼 아무 표시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글만 쓰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교정부호 이런 거는 좀 쓸 수는 있어요. 선생님들이 틀린 거는 이렇게 두 줄 긋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거는 이렇게 붙이고 뭐 이런 교정부호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띄우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가지수가 보통 제한돼 있죠. 세 가지를 쓰시오. 두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세 가지만 쓰면 돼요. 두 가지 쓰고 점수 더 받으려고 한 다섯 가지 쓰고 이러면 뒤에 건 채점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지수까지만 순서대로 채점을 해요. 더 많이 써봤자 이건 채점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답안지 수정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수정을 하는 겁니다.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화이트 못 씁니다. 그냥 볼펜으로 두 줄 긋고. 그래서 이런 연습을 처음에 쓸 때부터, 답안 쓸 때부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안난 외에 공간에 작성하면 채점을 안 해요.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연필로 쓰고 이런 거 전부 채점 안 하고,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 사용한 거 이런 거 전부 채점 안 해요. 연필로 쓴 거. 그 다음에 그냥 쓸데없는 기호 같은 거 자꾸 쓰지 마시고, 그냥 문항 번호만 쓰고, 이렇게. 답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드렸던 그런 문제 전체적으로 2013부터 시작해서 2023까지 기출문제 한목에 일단 모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을 계속 보니까 기출을 갖고 다니시면 좋겠고 여기 이제 직강에 오시는 선생님들께는 요거를 실제 시험지 사이즈로 다 출력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여기다가 초안하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많은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면서 지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논술의 문제점이 많은 선생님들의 경우에 이 논술 문제점이 시간을 많이 오버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논술을 쓰실 때 시간을 50분에 맞추는 거를 목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원래 60분이에요. 시험 시간은 원래 60분인데 평소에 한 50분에 맞춰서 연습을 하시면 시험장에서 당황할 일은 좀 없을 겁니다. 그래서 50 내지 55분 요 정도에 맞춰서 답안을 쓰시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40분에 끝내고 놀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40분에 그럼 맞췄으면 답안을 잘 써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막 허점투성인데 40분에 끝내고 놀고 계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한 50분이나 55분에 맞춰서 연습을 좀 하시면 시험날은 이제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거의 시험 시간이 모자라서 못 쓰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 시간 오버를 보통 또 많이 시키세요. 일찍 끝내시는 분들도 혹가다 있고 시간 오버를 많이 시키는데 시간이 오버되는 거에 문제점은 제가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대체로 이제 초안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초안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저 직강에 오시면은 저는 따로 초안지를 좀 안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초안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연습하실 때 옛날에 원고지 쓰기 시대처럼 초안을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써갖고 옮겨 적으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작년에 합격생 선생님들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던 합격생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은 사실 안 계셨어요. 그렇게는 안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가 지금 제 카페에다가 기출문제 한 8년치 정도 초안해 놓은 거, 시험지에다가 연필로 초안해 놓은 거 올려놨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여기 수업 자료로도 제가 올려드리긴 할 건데, 어쨌든 선생님들께서 그 초안 있잖아요. 한번 좀, 여기다가 실제로 밑줄 긋고 이렇게 빼서 이제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좀 정의 같은 거 쓸 필요가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좀 쓰는 형식으로 선생님들께서 밑줄 긋고 막 이렇게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안에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면은 이게 시간이 오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안하는 방법을 내가 나름대로 터득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난 지금 글쓰기 처음 해보는데 이러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필사를 좀 하시면 좋고요.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훈련이 됐다 싶은 선생님들은 초안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나만의 초안 스타일 나와야 되고요. 저는 이제 좀 두 가지를 이렇게 병행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초안지 올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밑줄 긋고 빼서 쓰고 여기서 그냥 끝나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은 서론이나 이런 거는 여기다 조금 써봐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저하고 선생님들하고는 이제 글쓰기 숙달 정도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부분적으로는 여기다 써서 옮겨 적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40분 만에 시험 끝나고 노는 선생님들 제가 봤는데 답안지가 너무 허술한 거예요. 근데 이미 볼펜으로 다 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갖고 노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중간중간에 시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안 보고 그냥 막 쓰고 40분 돼서 딱 마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시간 체크하면서 선생님들께서 적정한 분량이나 방법을 맞춰가면서 답안을 쓰시는 거를 몸에 익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실전모고를 교육과정도 논술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문제가 나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연습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하면서 나의 스타일을 좀 만드시고 갈등되면 저랑 상의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초안에서 일단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버리면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안을 전혀 안 하면은 40분 만에 답 쓰고 노는데 답안 허점이 너무 많고 그런 불상사도 있을 수 있으니까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시간은 50 내지 55분에 맞춰서 연습을 하시고 답안지를 완벽하게 잘 써야 되겠죠. 내가 가진 실력만큼. 자, 그래서 초안을 잘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서론하고 결론에 여기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분들이 계세요. 자, 요거 서론하고 결론은 연습은 해보시되 제가 이미 만능 틀의 일부를 논술 암기장 강의하는 그 교재에도 넣어놨고 논술 암기장 강의는 제 카페에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요 만능 틀을 좀 몇 개를 외워가지고 그거를 수정해서 쓰시는 방법도 있어요. 제 만능 틀이 좀 길기도 하고 말도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반으로 갈라서 쓰셔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선생님들이 응용하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어도 약간 바꾸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제 일정한 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좀 수정해서 쓰시면 되는 거니까 서론과 결론 만능 틀 활용하시면은 일단 이 두 가지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절약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이게 시간 오버 사유들이에요. 초안을 길게 하시거나 서론과 결론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끌거나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선생님들께서 문장 구성의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 문장 구성의 어려움. 그래서 문장을 쓰다 보니까 쓰면서 막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거 해결방을 좀 알려드리면은 제 모범 답안을 좀 많이 읽어보시고 필사도 해보시고 해서 좀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많이 써보시면은 요건 이제 수정이 좀 돼요. 그래서 문장 구성을 할 때는 육하원칙에 맞게 문장을 제가 이제 많이 보여드리고 또 이제 설명도 해드리지만 육하원칙에 맞게 이거는 서답식도 마찬가지예요. 논술뿐 아니라 교육과정 서답식도 육하원칙에 맞게 육하원칙이라 함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도 어떻게를 쓸 필요도 있고 왜를 쓸 필요도 있고 이제 그거는 문제마다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육하원칙에 맞게끔 문장을 명확하게 써주시길 바라고요. 주어와 서술어 맞춰주시고 주어와 서술어 문장 그리고 우리 말은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너무 많은 수식어가 들어있는 것은 우리 말은 아니에요. 영어지. 영어는 관계대명사라든가 이런 거 넣어가지고 중간에 뭐 그리고 형용사 구, 형용사 절 뭐 이런 거 중간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어는 막 주어와 서술어 사이가 길어지는데 우리 말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답식 문장 쓸 때도 선생님들께서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엄청난 형용사구를 넣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제가 보면 알 수가 없게 그렇게 써놓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서답식에서도 문장이 제대로 돼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가 쓴 모범 답안, 저나 저희 대학교 수진들이 함께 쓴 모범 답안 그런 것들을 자세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체로 선생님들께서 시간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 때문에 점수 많이 못 받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시간을 50 내지 55분에 맞춰서 연습하시고 시간을 오버시키는 원인은 초안이 엄청 길거나 아니면 서론 결론의 시간을 많이 소요하거나 그 다음에 문장 구성 자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초안도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연습은 제가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해놓은 거 그거 참조하셔서 부분적으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쓰시고 이런 방법으로 시간을 절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론과 결론은 제 만능 틀이 있으니까 만능 틀을 응용하셔가지고 시간을 절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장 구성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제 모범 답안, 이지선 유아이명교수 드리는 모범 답안을 읽어보시고 부분적으로 필사하시고 그 다음에 꾸준히 매일매일 써보는 연습을 하시면서 문장 구성을 어느 순간 익숙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요 세 가지가 잘 되면은 시간이 오바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분한 연습이 좀 필요해요. 자, 요렇게 보셨고요. 자, 그다음에 요 내용으로 이제 좀 들어가서 보시면은 오늘 이제 추가 자료들이 조금 많이 있으니까 다 선생님들께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제가 수업하면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내용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논술 작성의 기초. 자, 요거는 이제 빨리 제가 쭉 리뷰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논술 기초반에서도 얘기했던 겁니다. 자, 논술 작성의 기초 보시면 일단 논술을 작성할 때 주의사항은 글씨를 정자체로 또박또박 써야 한다. 글씨 너무 못 쓰시는 선생님들은 글씨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능하면 답을 쓰실 때 문제 순서대로 답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 순서대로. 자, 그래서 연습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문제 순서대로 답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답안지는 가능한 한 끝까지 채우는데 끝까지가 너무 오버다 싶으면 선생님들 끝까지 다 썼다고 점수를 더 주는 건 아니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째 장이 한 10줄 정도로 10줄 좀 못 돼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좀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각 문항별 답안의 분량은 이제 배점 분량과 비슷하게 유지하는 건데 우리는 배점이 각 문항별로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각 문항이 약간 비슷한 분량을 유지하는 게 좀 적당해요. 근데 배점이 다를 때는 또 이렇게 쓸 내용이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배점별로 이렇게 답안을 좀 맞춰주시면 되고 배점은 한 요소당 1점이에요, 대체로. 그렇죠. 한 가지 써라 이러면 1점, 두 가지 써라 이러면 2점. 가지수당 보통 1점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꼭 그럴 것이다는 아닐 수 있어요. 어느 해에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가지수 하나당 1점, 요걸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연습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제가 이제 답안지 쓰신 거 보면서 존댓말로 써놓으신 분도 봤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반말로 쓰시는 거예요. 뭐뭐 하였다 이렇게 쓰는 거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존댓말로 쓰시지 마시고 답안지에다가 도표나 표, 그림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번호 체계 이런 거 마음대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1번, 2번, 3번 문항 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쓰시는 게 맞고 선생님들이 약어, 은어, 구어체 이런 거 막 쓰시는데 문어체를 쓰시는 거예요. 간결한 문어체로 답을 쓰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답안 쓰실 때는 두 갈씩이고 문장이 막 엄청나게 길게 이렇게 쓰시는 거 아니고 단문 중심으로 짧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말, 어려운 말 쓰지 마시고 원래 선생님들이 이해하는 말로 내가 모르는 말을 썼는데 그 문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는 단어를 쓰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두 갈씩으로 쓰는 건 어떤 것이죠? 이렇게 쓴 게 두 갈씩이에요. 뭐 예를 들면 교직관을 쓰세요. 만약 이제 교직관을 세 가지를 써라 뭐 이런 거였다면 교직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둘째, 셋째. 첫째 뭐다? 그리고 부연설명. 둘째 뭐다? 부연설명. 이렇게 하는 게 두 갈씩이에요. 명료하게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서론에서 1번 넘어갈 때, 1번에서 2번 넘어갈 때, 첫째에서 둘째 넘어갈 때 이런 거에 연결되는 부사어라든가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연결, 문항의 연결성은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본론만 딱 쓰라는 것만 딱딱 간결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쓰고 내용을, 첫째는 뭐다, 요걸 썼잖아요. 쓰고 부연 설명은 좀 하셔야 돼요. 쓰고 부연 설명 아니면 근거 설명 이런 게 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를 주는 항목에 최대한 충실하라는 거예요. 자, 첫째 여기 1점 들어가잖아요. 둘째 여기도 또 1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점수 주니까 이게 이제 1점인데 여기 제목만 쓰면 1점 이런 건 아니거든요. 레인지가 있어요. 감점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쓰라는 거죠. 점수 주는 거를 완벽하게 쓰세요. 쓸데없는 접속사에 점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게 막 이상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글 못 쓰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가르쳐준 모양인데 그렇게 그 접속사 쓴 거 오히려 더 헷갈려요. 쓸데없는 접속사들을 넣어가지고 문장의 의미나 구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무 쓸데없는 아마 이제 그런 틀을 누군가 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의미 없는 접속사 쓰지 마세요. 읽는 사람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 교수진들은 글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상한 접속사 말도 안 되는 거 넣어놓으면 본능적으로 그러므로 뭐 이해 뭐 이상한 것만 선생님들이 쓰는 접속사 몇 개 있어요. 뭐 이해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이상한 말 많이 쓰는데 이해 이러면 앞에 뭐 어땠지? 여기서 이해라는 말은 앞 그러므로 비슷한 거예요. 그럼 앞에 그러므로 앞에 뭐 원인이 있나? 이걸 찾아요. 본능적으로 보면은 의미 없는 걸 써놨어. 이런 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뽑기 같은 거 뽑았는데 꽝 돌아가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꾸 채점과 놀리지 마시고 선생님들께서 그 쓸데없는 접속사 싹 빼세요. 진짜 제가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생님들 답안지를 제가 보다가 처음에 속았다니까요. 이해 이러면 뭐가 있나 이러고 막 찾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 첨삭 해주려고. 찾는데 없어요. 그러면 꽝이잖아.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왜, 그, 교사한테 장난칠 때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장난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싹 빼세요. 깔끔하게 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역적인 논리적인 답안지이기 때문에, 연역적인 글과, 제가, 왜 저한테 진짜 빼도 됩니까? 막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글을 논리적인 글을 전개하는 방식에는 연역적인 접근과 귀납적인 접근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귀납적인 접근은 굉장히 친절한 글이에요.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서 끝에 가서 결론이 딱 나는 거기 때문에 첫째 줄부터 마지막 줄에 올 때까지 논리가 탄탄해야 돼요. 그래야 이 독자들을 설득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굉장히 유럽의 사상가들, 유명한 사상가들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들어본 유명한 그 유럽 출신 사상가들, 그런 사람들은 글을 대체로 이렇게 써요. 이런 글은 되게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글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건데, 우리 시험 답안지는 절대 귀납적인 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연역적인 글을 요구하고 있어요. 연역적인 글은 어떤 거예요? 결론부터 딱 내고 설명 간단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되게 좀 독선적인 글이에요. 왜냐하면 첫째와 둘째 사이에 어마어마한 논리 비약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 입장으로 딱 끌고 가는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쓸데없이 친절하게 막 연결할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요. 첫째, 둘째, 셋째가 있으면 첫째와 둘째 사이에는 당연히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겁니다. 연역적인 글은 앞에 먼저 방향을 딱 제시를 하고 그걸 설명만 하면 되는 거지 첫째와 둘째 사이에 뭔 연결성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연결성 만들기도 만드는 게 또 웃기지 않나요? 첫째와 둘 예를 들면 성별에 대해서 설명해요. 첫째는 남성, 둘째는 여성이에요. 그러면 남성과 여성 사이를 어떻게 연결할 거예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전혀 다른 분류의 종류들을 설명하게 돼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는. 그런데 첫째와 둘째를 왜 연결을 합니까?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딱딱 쓸 말만 쓰시고 대신에 점수 주는 항목은 완벽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뭐다 이랬으면 부연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 절대 길게 쓰지 마시고요. 간단간단하게. 단문 중심으로 간단간단하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쓰시냐 하면은 아는 문장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소설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이렇게 소설적인 막 미화된 표현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전부 다 영어를 막 번역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우리말이 이제 많이 실종돼갖고 영어적인 표현이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 말은 수동태가 별로 없어요. 전부 능동태입니다. 뭐뭐 되었다,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뭐뭐 했다 이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문장 보면 막 꼬여 있어요. 되었다, 받았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 이렇게 된 거는 뭐뭐 되었다 받았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말은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뭐를 했다 누가 뭐 되었다는 잘 없어요. 그거는 벌써 이제 영어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이렇게 수동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번역된 걸 많이 봐가지고 우리 문장을 막 그렇게 꼬아놓으시는데 아마 이제 본인이 쓰면서도 잘 모를 거예요. 육하원칙에 맞게끔 문장의 길이는 두 줄 넘어가지 않게 아시겠죠? 한 줄 반. 최대한 두 줄. 그걸 넘어가지 않게 하면은 문장이 꼬일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단문 중심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 내용에 근거한 답안 작성하는 게 우리는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찾으셔야 돼요. 제시문 내용을 보시고, 뭐, 김교사의 대화에 근거하여, 내용에 근거하여, 이러면 그걸 찾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밑줄 반드시 그어 놓으셔야 되고, 어떤 거는 내용에서 찾아서 쓰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 유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이제 서론하고, 이거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서론과 결론은 너무 길 필요는 없습니다. 분량은, 한 두 줄은 근데 조금 짧아 보이고요. 한 세 줄, 네 줄 정도면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서론도 결론도. 그래서 한 세, 네 줄 정도 쓰시면 되고 본론에는 이제 쓰라는 게 다 가지수가 충실하게 다 들어가야 되고 가지수를 준 경우, 문제에서 가지수를 준 경우에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딱딱 써주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 세 개 다 썼어요. 잊어버리지 말고 점수 주세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다음으로는 끝으로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쓰세요. 먼저, 다음으로, 끝으로 이러면은 가지수 맞춰보면서 먼저, 다음으로, 끝으로 막 이런 거 찾아요. 뭐 중간에 빠졌나 이렇게 찾으니까 채점하는 사람들이 찾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그냥 명백하게 그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각 문항마다 한 문단으로 자, 문단이란 말은 뭡니까? 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요 1 있잖아요. 요걸 예로 들어보신다면은, 자, 요 1이 지금 한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문단인데, 문장은 뭐냐 하면은, 마침표가 찍히는 거. 요게 한 문장이에요. 아시겠죠? 마침표가 찍히는 거. 문장이고. 그렇죠? 여기 문장. 이렇게. 세 문장으로 구성된 한 문단이에요. 한 문단. 한 단락. 그래서 문단은 어떻게 구성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쭉 쓸 때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첫 문단 들어갈 때 여기 한 두세 자 띄어서 씁니다. 자, 선생님들 책 같은 거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침표 찍었으면 여기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근데 이 문단은 보통 이렇게 여러 개의 문장으로 마침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찍혀 있죠. 그렇죠?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답을 쓰실 때 서론 한 문단, 결론 한 문단, 각 문제당 한 문단 이렇게 써주세요. 시험지가 있으면 자 서론 이렇게 들어갔죠. 이게 서론이에요. 여기 요만큼 들어가서 쓴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번. 1번도 또 한 문단. 쓰실 때 1번 이렇게 쓰시고. 그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문제당 한 문단 2번 이렇게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결론이다 이러면 또 여기다 결론 이렇게 써주시고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우리 그 중등 논술 답안지가 있어요. 중등 교직 논술 답안지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쓰냐 하면은 앞에다가 보통 이제 논술을 쓸 때 이렇게 써요. 서론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내용을 쓰고 to 이렇게 해서 요 본론의 제목을 정하고 그다음에 요 안에서 또 1번, 2번, 3번 문제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 3 결론. 이렇게 써요. 중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행정고시도 그렇고 뭐 사법고시 뭐 이런 거 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우리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게 아니고 보통 그래서 이런 답안지들 경우에는 여기를 한 줄씩 띄기도 해요. 띄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런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을 이런 식으로 쓰지 않잖아요. 그냥
앞에 서론 쓰고 한 줄 띄고 그다음에 이제 문항 번호 쓰고 결론 쓰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굳이 한 줄씩 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뛴다고 감점은 안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마음인데 뛰는 게 마음이 편하면 뭐 뛰셔도 좋은데 굳이 안 뛰는 게 더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한 줄씩 꼭 뛰고 싶은 분은 뛰시는데 안 뛰는 걸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안 뛰는 게 훨씬 일반적이니까. 왜냐면 답안지가 튀어요. 한 줄씩 뛰어놓으면, 어머, 이거 왜 이렇게 뛰었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번 붙여서 써보시고 그게 편해지면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난 절대 이러면 징크스가 있어요. 이러면 그냥 뛰셔도 괜찮은데, 이왕이면은 이제 남들하고 비슷한 답안지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시문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된다는 이 수험생 유의사항이 예전에 있었어요. 교육과정도 그렇고 논술도 그렇고. 자, 지금은 이런 게 빠지긴 했는데 제시문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마시고 약간 선생님들의 말로 바꿔서 옮기시기 바래요. 예전에 이런 그런 유의사항이 있었던 이유는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자수도 작았고요. 논술에 그냥 몇 자만 쓰면 되는데 그거를 문장을 그대로 갖고 와서 쓰면은 분량이 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량이 적으면은 감점됐었거든요. 예전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도 감점, 너무 적어도 감점 이랬기 때문에 분량을 채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감점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런 얘기가 빠졌지만 그래도 제시문에 있는 문장을 갖다 그대로 베끼지는 마시고 조금 요약하는 건 괜찮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 그래서 논술 답안 작성을 위한 팁이에요. 요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런 내용들이고 자, 여기 제 교직 논술의 문제하고 모범 답안 요거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제 모범 답안처럼 쓰는 연습을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021 문제부터 보셔야 되는데 요건 조금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